독점 자본주의,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주의의 태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은 조선과 청나라의 시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공업 발달이 부진했던 조선과 청은 일본 공업 제품이 거대한 소비시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세계 인구가 16억 명이었는데 일본이 공략한 시장 규모가 세계 인구의 10%가 넘었음. 하지만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경기는 좋지 못했다. 막대한 돈을 쓴 전쟁에서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탓이다. 때문에 전쟁 이후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았고, 그런 기업들을 미쓰이, 미쓰비시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헐값에 쓸어 담으면서 재벌들의 독점화와 문어발식 경영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 한편 산업화 초기만 해도 섬유공업이 중심이어서 공장의 노동자들은 미숙련 여성 근로자들이 많았지만, 중화학공업이 시작되고 기업의 규모와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점차 남성 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노동운동이 속출했고, 마르크스 엥겔스 사상의 영감을 받은 사회주의 운동도 등장하게 된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라! 하지만 이러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하던 메이지 정권의 국정 철학과는 전면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철저히 탄압할 수밖에 없었고, 1910년 5월 사회주의자들이 덴노 암살을 꾀했다는 이유로 체포하여 그중 12명을 사형에 처하는 등 한동안 사회주의는 커다란 침체를 맞게 된다. 근대 교육과 사상의 발전, 국가주의, 탈화론. 일본은 1872년부터 근대식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학제는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사범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정하고, 소학교 6년은 의무교육 기간. 그에 따라 소학교의 취학률이 1905년 95%에 이르게 되고, 이때 남녀의 취학률도 거의 비슷해진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학교 취학률은 1953년 80%, 1958년 94%로 95% 수준까지 오르는데 일본보다 약 55년이 더 늦었다. 여러 데이터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일본보다 약 반세기 정도 늦은 듯. 그래도 1인당 소득에 있어 지금은 거의 엇비슷해지고 있으니. 어쨌든 근대화 작업을 통해 일본의 교육 정책은 크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일본인들의 사고 수준도 빠르게 서구화될 수 있었다. 다만 시대에 따라 대중사상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1870에서 80년대 메이지 초기만 해도 서구 문명은 무조건 우월하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서구화를 지향하려는 구화주의가 대세였지만, 서양의 것이 무조건 최고야. 189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이 입헌 군주제로 전환하자 구화주의 풍조는 서서히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면서 슬슬 국수주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서양도 우수하지만 탈아시아인 일본의 것도 똑같이 우수해.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국가주의 사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국가는 최고의 가치다. 약육강식 국명 만능인 시대에 대일본주의 만세! 고로 일본의 파시즘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던 것. 그런 시기에 일본인들의 사상 계몽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있었으니, 학문의 권장이라는 책의 저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이었다.
당시 300만부의 책을 팔아치우면서 일본 성인 4명 중 1명꼴로 그의 책을 읽었다지. 현재는 일본의 1만원권 지폐 모델.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급의 인물이다. 최고액권 인물이니까. 그는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서구의 발전된 모습을 접하고 눈으로 확인한 서양의 발달상을 직접 책으로 엮어 일본인들에게 소개해줬는데, 그가 쓴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탓에 메이지 시대 일본에는 평등의식이 크게 고취되고 학구열 풍조가 크게 휘몰아쳤다.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런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서양이 발전한 이유는 평등의식이 만연하고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능력이 있는 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능력은 배움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 학문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는 이웃나라의 개혁에도 관심이 많아 김옥균을 통해 갑신정변을 지원했고, 훗날 김옥균의 망명생활도 도왔다. 조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창간하는데 사재를 투자하기도 했다. 잉? 하지만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청불전쟁에서 청이 패하자 그는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버렸다. 1884년 탈화론. 조선과 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그들이 개화하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제 일본은 아시아를 벗어나서 다른 서양의 열강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 이웃나라라고 해서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쁜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주위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니 일본은 나쁜 친구들과 하루빨리 절교를 해야 한다. 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 가장 영향력이 높은 지식인 후쿠자와의 지론이 그러했으니 그의 이런 주장은 국민들 사이에 여과 없이 수용되면서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자국의 아시아 침략이 정당하다는 믿음을 안겨주게 된다.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근대화에 성공했고 우리가 가장 우수해. 맞아, 우리는 탈아시아야. 후쿠자와 선생이 그리 말씀하셨다니까. 일본의 조선 식민지와 1910년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자 이토 히로부미, 자,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다. 일본은 즉시 을사조약을 맺어 한국을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어버렸다. 이토 히로부미와 기모노를 입은 영친왕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불만이 많았기에 1907년 유럽으로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이다. 고종, 세계 일본의 침략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게. 넵. 이 일로 인해 일본 여론은 크게 악화되어 한국을 병합하자는 소리가 고조되게 된다. 조선이 딴짓하기 전에 얼른 일본 영토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정작 병합에는 소극적이었다. 아니야, 아직 한일 병합은 일러. 조선을 정식으로 식민지화해서 병합하면 미국, 영국 등의 간섭과 국제적인 마찰이 예상되는 만큼 이토는 신중을 기했던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84년부터 1,000엔짜리 지폐 모델이었다.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됐지. 굳이 식민지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더 나아질 게 뭐임? 언젠가는 병합해야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나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는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었고, 안중근 국모를 시해하고 황제를 폐위하고 동양 평화를 어지럽히는 천인공노할 이토는 내 총을 받아라! 병합에 소극적이던 이토가 사라지니 오히려 일본은 거칠 것 없이 병합을 추진해.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